작년 10월 이후 행적이 묘연하던 부부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곳은 강원도. 몇 가구 살지 않는다는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농장이었습니다. 아, 예, 실례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농장 주인은 부부가 처음 이곳에 오던 날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. 여기 있네. 여기 서울 이름부터 서울 부부가 일 시작했거든요. 부부는 어떻게 그러면...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? 혹시 이분들이 맞나요? 예, 예, 맞아요. 예. 김씨하고 서울대 맞네요. 아, 3월 1일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. 속초 터미널이라고. 거기서 생활 정거지 보고 일하고 싶다고 해서 오라니까 금방 오세요. 농장 주인이 낸 구인 광고를 보고 남편 김지윤 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2시간 후 바로 찾아왔다는 부부. 젊은 부부가 왜 이곳까지 왔냐니까 애들은 유학 보냈다고. 자기들이 도시 생활이 싫어서 귀농하겠다고 농사 좀 배워보겠다고 한 거야. 두 사람은 금방 주인의 눈에 쏙 들 만큼 성실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청소를 안 했는데. 그래서 주인은 부부가 이곳에 오래 있길 원했다고 합니다. 이거 그 창고로 쓰던 거 개조해서 그냥 서울 부부 쓰는 방이에요. 부부는 이곳에서 약 3개월간 머물렀다고 합니다. 계절이 바뀔 무렵엔 여름 이불까지 장만해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.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.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. 6월 초, 부부는 고마웠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농장을 떠났습니다. 이후에도 전국을 떠도는 부부의 행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. 도대체 부부는 무엇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녔던 걸까요? 경찰은 할아버지와 딸 제이 양의 죽음에 부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7월 말 서해안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부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경찰의 등장에 아내 이경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잠깐만. 빨리. 어디?